학생인데 뭐가 궁금해서? 아, 제가 뭐지? 옛날부터 태권도 하고 운동하면 체대 입시하면서 그 보디빌딩 쪽으로 트레이너 하면서. 본인은 운동으로 풀리셔야 돼. 어쩔 수 없어. 네, 그렇게 가고 싶은데 혹시 잘 될까? 돼요? 그래도 아버지보다 낫네. 운동을 좀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어요. 먹고 살 수 있어요. 돈복 많거든. 아버지 낫다니까? 아버지보다 낫다니까? 네, 그럴 것 같은데. 돈복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돈으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니야. 본인은 인복 있어요. 돈복 있고 인복 있기 때문에 그 운동으로 무조건 밀어붙여요. 아, 네. 그러면 승산은 있어. 그죠? 네. 본인은 돈이 많아. 본인 사주에. 본인 사주에 돈이 많기 때문에 운동으로 그 승성하셔도 돼요. 본인 돈복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돈복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인복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욕망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본인은 욕망이 많잖아. 네. 내가 하는 일에 자존심이 있단 말이야. 네. 어? 네.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사람들이 본인의 집 많이 딴단 말이야. 따라주고 식구들은 별로 내 말을 안 밀어줘도 네. 남들은 믿어줘요. 본인이 그래. 본인은 식구들의 의지를 못해요. 식구들은 내 말 안 들어. 그죠? 근데 본인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그 운동. 테너업.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본인이 뭐 식구들이 말린다고 안 할 사람은 아니잖아. 그쵸. 응? 그쪽으로 밀어붙여요. 알겠습니다. 하세요. 괜찮아. 내가 힘줄게. 해. 본인은 그걸로 해야지만 아버지처럼 저렇게 안 되거든. 알겠습니다. 하세요. 본인은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트렌드 어느 정도 돈 차리면 동업은 하지 마세요. 네. 응? 본인이 돈 막작같이 돈 벌어서 네. 본인 그거 차리세요. 네. 차려서 하면 성공할 거예요. 자리 목 좋은 데만 잘 잡으죠. 넌 말 듣지 마. 네. 본인 넌 말 들으면 안 돼. 넌 말 들으면 백발백중 망합니다. 내 소신껏. 근데 본인이 원래 꼼꼼해. 네. 꼼꼼하고 좌우지 이거를 하나 시작할 때 아 내가 이거를 할까? 다 꼼꼼해서 이렇게 다 따지는 사람이야. 본인은.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손해볼 거는 없어. 그러나 단 얘기해줄게. 여자만 조심하세요. 네. 본인은 절대 결혼해서 애를 낳으세요. 네. 응? 그럴 거예요. 예.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돼. 결혼하기 전에 사고 치면 본인 인생 망쳐. 그리고 그 운동으로 하고 나면 여자도 잘 만나. 그러니까 늦게 하시라고 결혼을. 일찍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다 하고 다 그렇죠. 차려놓고 결혼해서 예. 애를 낳아. 아니 중간에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지금 23살이잖아. 28, 29에 만나도 돼. 이해 가시죠? 네. 그때 되면 돈 있는 여자가 본인 예치 많이 따라다닐 거야. 그때 되면 돈복 있어. 여복이 있어. 근데 일찍 만나면 여복 없어. 흰색 조져. 아, 알겠습니다. 절대 애는 만들지 마. 예. 알았죠? 예. 왜 그러냐? 그거를 하다 보면 여자들이 오빠를 많이 달라붙어. 여자들이 많이 달라붙을 거야. 예. 지금도 만만치 않거든. 지금 주변에 여자가 없는데. 좀 있으면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시라고. 예. 응? 답은 나왔죠? 예. 그렇게 물어보시신대요. 하셔도 돼. 하셔. 본인 소신껏 하셔. 그게 뭐 돈 벌 거냐. 이 식구들은 이래지만 그게 조금 있으면 돈을 많이 벌게 돼요. 본인. 본인 돈복도 있고 인복도 있고 근데 식구들은 몰라주지. 괜찮아. 하셔. 네, 감사합니다. 소신껏 하셔. 네. 제대로 했으면 그걸로 내가 그거를 인류 선생이 되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죠? 네. 본인은 머리도 좋고 이제 운동하는 거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내가 기술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우세요. 네. 기계도 그거를 다룰 줄도 알아야 되고 네. 하면 아마 본인 친구들 중에서 돈 잘 벌 거야 아마. 감사합니다. 돈복은 있어서. 그 대신 쓸데없이 네. 저가지 마세요. 네.
그리고 본인도 술 자제를 해야 됩니다. 어, 저 술 담배를 해야 돼. 안 먹는 게 좋아요. 예, 네, 맛이 없어서 안 먹어. 근데 본인이 인생 쓴맛을 좀 나중에 좀 알게 돼 또. 그럼 그때 되면 술을 좀 많이 먹거든. 그러니까 술은 이상이 쓴맛고 내가 힘들고 해도 맛이 안 마시는 게 좋아요. 네. 알았죠? 네. 술은 본인의 지 지옥이야. 톡가리에서 술 담배는 본인의 지 지옥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물어볼 거 있나요? 아, 그리고 제가 6월 달에 대회를 3개에 나갔는데 그 보디빌딩 그 거기서 클래식 피지컬하고 뭐 나갔는데 그거 좀 입상이랑 우승을 하고 싶은데 하나는 할 텐데 뭐 세 개 중에요. 하나인가 둘인가 돼요. 근데 목적은 솔직히 1등은 하고 싶은데 1등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그건 내년에 보세요. 아, 내년이요? 네, 내년에는 1등해. 근데 올해는 1등 못해. 아까 입상만? 예, 네, 입상만 하시는 거야. 그래도 나쁘지는 않아, 결과가. 네. 나쁘지 않다고 그래. 하셔. 네, 감사합니다. 다 물어보셨나요? 네. 또 궁금한 거. 없어요? 언니는 시집 늦게 가. 저요? 응. 왜요? 언니 시집 늦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 서른 전에 가고 싶은데. 서른 전에? 네. 무슨 맘대로 해. 서른 전에 가고 가서 개고생 하든가. 왜요? 개고생이요? 응. 아, 진짜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 지금 집에서 탈출하고 싶지? 빨리 탈출하고 싶지? 네. 그러니까 서른 전에 가고 싶지? 지금 남자친구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 걔하고 좀 하고 싶지? 네. 결혼? 네. 개고생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서른 전에 하면요? 이후에 하면요? 이후에는요? 서른 넘어서? 네. 넘어서는 괜찮고. 지금 남자 돈 많아? 공무원이에요. 근데 공무원이면 뭐 하냐고. 돈 많냐고. 아, 많진 않죠. 공무원이니까. 응? 걔 없어. 네, 없어요. 응. 개뿔도 없어. 그래도 어느 정도 고생 안 하려면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 어느 정도 갖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개뿔도 없어. 근데 뭐 보고 하려고? 반말한 거? 얼굴? 어? 언니 얼굴 반말한 남자 꽤 좋아한다. 안 보진 않죠, 솔직히. 근데 언니는 정이 많이 그리운 사람이야. 저요? 응. 집이 지긋지긋해서 얼른 가고 싶어. 그지? 그쵸. 참어. 호랑이 토끼를 피해다가 범을 만날 수가 있어. 아, 그래요? 그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언니 치는 턱가루기 얘기해서 집안에 지긋지긋해서 집을 떠나고 싶은데 만나서 남자를 이제 얼른 결혼하고 싶어서 가고 싶은데 이제 개고생한다고. 그러니까 늦게 하셔. 아까 아빠한테 잠깐 들었는데 아빠가 신내림 안 받으면 제가 받는다고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안 받으면요? 아빠도 저도 안 받으면? 죽이지는 않아. 병신은 만들어 놓지, 신은. 아빠가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돼.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건 알지, 무슨 뜻인지. 그지? 네. 근데 아빠 또 들어가고 싶어? 그때 왜 눈물이 나오라니 자꾸 갑자기? 왜요? 응? 왜요? 아빠를 보면 또 치근하다. 불쌍하지 않아, 아빠?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제가 더 힘들어요. 본인이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하는 소리야. 차라리 뱃속 편하게 이 길 가는 게 낫지 않아? 아빠가 무당이 되는 게 낫지. 돈은 들어가도. 근데 당장 그 돈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힘써. 힘쓰면 나올게요. 식구들이 3명이서 돈을 어떻게 만들면 돼. 된다고 나온다. 아빠가 이 길 간다고 안 먹으면. 아빠가 하면요? 하면 어떻게 돼? 뭘 어떻게? 집이? 어? 집이 전체적으로 잘 풀리긴 해. 잘 풀리지. 대본 풀리지. 돈 걱정 안 하고 살지. 여유 있게.
근데 아빠가 안 하면 본인이 가야 돼. 언니 구설 수 있어? 몸 조심하고 구설 수 있어? 그게 뭐예요? 몸 아플 수가 있다고. 그 지금도 아프지 마. 지금도 어깨가 무거워, 등짝하고. 아, 맞아요. 응. 근데 이거는 약을 먹고 있기는 한데. 약 먹어도 안 풀릴 텐데. 네. 병원 가도 그때뿐이야. 그치? 언니를 보면 그냥 언니 주저앉아서 울고 싶어. 저요? 응. 언니가 본인이 그렇다는 거야, 지금. 응. 울고 싶지? 모든 게 지금 짜증이 난단 말이야. 돈 벌어도 다 집에 갖다 줘야 되고 내 생활이 없어. 그지? 그게 짜증이 나는 거야, 더. 그지? 싫지 답답한 거 물어본 거 저는 언니야, 여기 오빠보다. 아, 근데 어쩌봐도 달라질 것도 없고. 응. 답이 하나거든. 팔자가 그러니까. 응. 아빠 딸내미로 태어난 게 잘못이지. 그렇게 따지면. 응? 우리 집을 왜 이럴까? 아, 그래도 꿈이 있는데. 응. 그렇게 하면서도 꿈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약 먹어 사는 거야. 근데 본인이 이 길을 가고 싶다고 가고 싫다고 안 가는 거 아니야. 아빠가 안 가면 본인이 가야 돼. 아빠지 뭐 저 가는 게 낫지. 아빠가 가시는 게 낫지. 아빠는 한 곳에서 징긋하게 못 있어. 그지? 어떻게 보면 한심해. 근데 아빠의 힘으로 그게 안 돼. 인력으로 안 된다는 거지. 공부한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 힘들어요? 응. 되지도 않을 거고? 응. 힘들어. 언니 팔자가 공무원 팔자가 아니거든. 톡가락 얘기해 줄게. 제가요? 응. 그 남자 때문에 공무원 되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응? 얘 진짜 하고 싶어가지고 고민을 엄청 하고. 아빠가. 불만했는데. 내 얘기해줘? 아빠 이 길 가면서 언니가 아빠가 신을 받잖아? 그럼 본인 공무원 돼. 답은 하나지? 어렵지? 뭘 어려워? 저는 그런 거 안 봤죠? 응. 근데 아주 영향이 없다는 소리는 아니야. 왔다 갔다 하거든. 됐어요? 예. 어차피 답은 다 나와 있어. 그죠? 정해져 있는 것 같아. 정해져 있어.